자, 취업에 대한 즐겁고 신선한 이야기가 있는 시간이죠. 취업 콘서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신상훈 장한대 외르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파트너 어디 계세요? 파트너가 오늘 그 감기 몸살이 아주 심해서 네. 나올 수 없다고 아침에서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교수님 알겠습니다. 목소리도 교수님도 지금 네, 좋은 상황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는 뭐 아직 괜찮은데요. 좀 아침이라 가라앉았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의 키워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취업 4P 전략, 나는 무엇인가? 네. 프로덕트라고 나왔어요. 네. 예, 뭐 여러 가지를 가져오셨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9월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이정원 선생님이랑 취업에 관련된 주제들을 좀 방대하게 다뤄봤는데 이제 12월에 저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약 4번 정도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연말도 됐고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취업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하는 시즌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반기 공채에서 실패를 하신 분들은 지금 아무래도 낙담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 4P 전략으로 취업 전략을 다시 한번 수립해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전략을 좀 담아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취업 전략의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좀 철학적인 이야기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직자의 상품성이라는 표현이 좀 어때요? 괜찮은 표현이에요? 그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예. 과거에 그 우리가 산업화를 겪어오면서 사람의 생산성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상품성은 어찌 보면 사람에게 중요한 요건이 되었던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사람에게 붙여지지 말라고 하는 조건들 중에 하나가 자원, 그다음에 인재, 뭐 리소스 이런 말입니다. 보면 이게 너무나 사람이 만물의 역량인데 뭐라 그럴까 그 좀 생산의 도구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시스템을 초월해서 사람은 지식 정보화 사회에 굉장히 알맞는 인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인재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요소에서는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직자들에게 상품성은 제가 설명했던 이유와 조금 차별성이 있는 전략으로 이렇게 매칭될 수 있는 의미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전혀 해당이 안 된다라고 또 단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시 키워드로 돌아오면 네. 나는 무엇인가라고 제시하신 거는 일단 취업할 때 꼭 필요한 내용이죠. 필요하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 거기에 따른 전략을 세우니까 말이죠. 그런데 네. 부제로 프로덕트를 가지고 오신 거는 어떻게 네. 연결을 줘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구직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취미와 특기가 무엇이냐. 네. 취미 특기. 기업은 개인의 취미 특기를 왜 물어볼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 취미 특기가 과연 네. 구직자의 상품성과 어떤 연관성이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구직자들이 이, 그 이력서에 쓰는 취미와 특기란을 채우는 걸 굉장히 좀 의아스럽게 하고 이걸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봤던 어떤 구직자는 취미를 축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특기를 헤딩이라고 해서 인사담당자가 웃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여학생들을 보면 남학생들이 그 군대 갔다 온 이야기 그리고 축구한 이야기들 사실 금기시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직업 장르에서 취미와 특기는 연속적인 지속적인 직업을 수행할 만한 연결고리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흥미라고 말하는 것은 한번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기업에서는 연속적인 지속적인 근무 환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흥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의 상품이다. 그 나를 잘 팔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전략을 세워야겠죠. 그게 이제 자기소개서고 이력서고 그럴 텐데 자기소개서 하면 우리 저 교수님이 전문가잖아요. 자기소개서 우리가 이제 그 면접 자기소개서 이력서를 예. 카테고리별로 지금까지 많이 다뤘긴 했는데 오늘 지금 상품성의 자기소개서를 말하려고 할 때는 이제 얼마만큼 일목요연하게 이거를 목록화시키고 정리했느냐 예. 오늘 이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네. 보통 우리 자기소개서를 보는 시간이 한 길게는 1분 짧게는 30초 이내에 끝낸다고 하잖아요. 이게 글의 맥락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 기술을 얼마만큼 적절하게 잘 표현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건데 네. 우리가 보통 자동차 살 때 전시장을 여러 전시장을 둘러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뭘 봅니까? 상품별로 카테고리 이른바 이게 잘 만들어져 있는 책자를 통해서 기본적인 재원이나 사양을 확인한다는 거죠. 네. 이게 사실 자기소개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에는 우리 그 상품 카테고리, 그러니까 카탈로그에는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색깔, 재원, 그다음에 성능 이런 것까지요. 요즘에 이제 재밌는 게 블로그에 그 자동차를 타본 후기까지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는 지원을 했던 직무와 관련돼서 객관적으로 나를 사용했던 사용자의 의견까지를 필요하게 주는 것이 네. 객관성 있는 의견을 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와.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정말 나 이런 상품성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이력은 어떻게 하는 거 쓰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경험이죠. 그리고 그 우리가 보통 그 뭐 고가의 시계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거 잃어버릴까 전전긍긍 갑니다. 근데 이 시계를 살려고 자신이 돈을 모았던 과정들을 체험을 했다면 이건 고스란히 나에게 경험으로 축적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경험입니다. 두 번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성과라는 거죠. 내가 그 경험을 했을 때 어떤 실적이 있었느냐.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실적을 평가해준 객관적인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썼던 저번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장님은 저에게 어떠어떤 우수한 점이 있어서 꼭 같이 일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평가를 해줬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자기소개서에 연차적으로나 아니면 나열형으로 담겨져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글이라고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그렇군요. 거기서 네. 더 좋은 나로 가려면 어떤 전략을 또? 그게 이제 우리가 조금 기술적인 측면이 들어서 이 예. 기술을 이제 열거하는 형이라는 건데 특수한 직업과 관련이 없는 예를 들어서 계획 세우기. 자료 찾기, 책임감 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능적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에 반해서 특수한 직업과 1대1 관계, 특히 회계, 의료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전문 기술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운전면허와 똑같은 격인 의사면허입니다. 의사면허가 없는 의사는 우리는 뭐라고 하죠? 무면허. 야매. 야매. 일본 말해서 죄송한데 네. 야매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싸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단점은 AS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왜? 떠나고 없으니까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전문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의 성격 특성, 뭐 세심하다, 그 다음에 과제 지향이다, 뭐 이런 연관성이 있는 기술이 바로 자기 적응적 기술 혹은 자기 운영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카테고리를 제가 설명한 대로 분류를 해줘서 정리를 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자기소개서 근데 좀 눈에 좀 더 잘 들어오는 팁이 있을까요? 미사구어 절대 쓰지 말고요. 미사구어요? 미사구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슬하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되는데 뭐 잉태되었다든지 우리가 조금 근시대에 맞지 않는 이렇게 아름다운 네. 말을 너무 지나치게 쓰려고 하니 이게 과한 수식어는 과한 결점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보통 그 자신을 표현할 때도 뭐 좀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면 좋은데 지나치게 많은 수식어를 쓰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결점을 가리려고 하는 의도와 같다. 그래서 그래도 많은 미사구어보다는 담백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제 있었던 팩트 중심으로 써주면 이게 바로 돋보이는 글이 아니겠느냐. 요즘은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간결하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예. 예. 간결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예, 몰랐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교수님께서요. 자기 기술을 이렇게 딱 항목별로 잘 정리해서 이제 적어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게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좀 전문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기술의 어떤 카테고리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그런 있습니다. 분류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전문 기술의 좋은 지적의 카테고리는 그 직무와 관련성 있는 기능 기술. 그러니까 전문 기술이 그 직무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케팅을 수행하려고 하면 마케팅 중에서도 요구되는 자질 기술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모든 구직자가 공통적으로 빠지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구직자들은 마케팅이라는 직무 이해는 되어 있으나 어떤 분야에서 마케팅을 할 것인지 인더스트리, 산업 분야에 관련된 이해가 없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전자 관련된 분야에서 마케팅을 할 것인지 게임 산업 분야에서 마케팅을 할 것인지 기능적 기술을 좀 더 세분화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은 MC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구직자들이 기술을 표현할 때 중요한 것은 직무와 연관되어 있는 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도 반드시 삽입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꼭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나를 어떤 상품으로 내세울 때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 뭐 자기소개서, 이력서 이런 전략들을 우리 기술적인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봤고요. 근본적으로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 듣죠, 교수님. 네. 오늘 내용을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하신다면 어떤 내용 하나만 좀 기억해둬야 될까요? 예. 전문 기술을 꼭 나열화시켜라. 그래서 세분화시키면 시킬수록 그 전문 기술은 돋보인다.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역시 간결하게 미사용 안 쓰시고 다 네.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신상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하루쯤 나는 누군가, 여기는 또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처음에 네.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한 주 활기차게 잘 시작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취업엔 우리가 있다!